다시 신어볼게요. 예? 어? 한번 왼쪽이 오 오른쪽이 아 진짜 우와 밑선 절개로 우와 안녕하세요. 전 뿌TV에 나오게 된 연예인입니다. 오늘 가슴 성형을 하러 왔어요. 지금 몇 컵이에요 혹시 가슴? 모르겠어. 거짓 마이너스 아닐까요? 혹시 이렇게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양쪽 옆으로? 지금 이것도 뽕이에요. 또 제가 영혼까지 이렇게 모으고 다닌 스타일 아니어가지고. 네, 그러면 지금 사이즈도 가능할 수 없을 정도다. 네, 큰일 났어. 가슴 수술을 하게 만든 콤플렉스나 계기가 있었을까요? 없어서 나시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요. 속옷이랑 사이로? 네. 그 노브라로 다녀도 아무도 몰라요.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? 아무도 몰라요. 자존심이요? 브라를 안 하고 나온 지도. 결정적인 계기는 없었어요? 조금 하라고 엄마가 아빠가 해야 될 것 같다. 그럼 언제부터 본인은 좀 성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?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딱 20살 되니까 애들 이쁜 옷 입고 막 할 때인데 돈 맨날 이렇게 빼고 다녀요. 있으면 이렇게 해도 안 보이잖아요, 아내가. 없으면 이렇게 하면 번이다 봐요. 상처가 됐던 기억이 있을까요? 제가 남사친들이랑 진짜 친한데요. 남사친들 맨날 여기 빼고 다 남다르고. 아 진짜? 등만족. 연호 안 하고 왔네. 근데 티 하나도 안 난다. 처음에 원장님 1천 원당 받았던 거 기억나요? 네. 상담을 하면서 풀씨로 결정이 됐던 거야? 아니요, 근데 원래 풀티 하고 싶었는데요. 원래도? 풀티 하겠다는 말 그랬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. 오늘은 꼭 얘기해. 성형하고 나서 제일 기대되는 점이 뭐가 있어요? 이렇게 숙였을 때 고속도로가 보이지 않는 거. 가슴골이 많아지는 거? 네. 자, 먼저 받고 오겠습니다. 안녕. 뾰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? 예? 아니, 그거 못 하겠어요. 뾰. 헐거면서? 뾰. 까레코. 세수하러 가요. 아 근데 어떡하죠? 저 쌩얼 차이 엄청 심한데요. 이게 없어요. 아예 없어요. 네? 이만큼이나? 그럼 꿀잼 각이지. 네? 안 다른데? 믿을 수 없는 표정이야, 저 표정이. 됐나요? 원장님 상담 받으러 왔어요. 이제 받을 거예요. 받고 수술할 거예요. 이제 거리가 가득하네. 이제 진짜 수술을 받으러 가겠습니다. 안녕. 3, 2, 1 어머 연우님 예? 어때요? 어 지질 것 같아. 어디가 아파서? 누나 엄마 보고 싶다. 엄마 내가 취한 느낌? 그래서 진짜 생긴 게 느껴졌다. 엄청 뽀글네. 운동하고 온 사람처럼. 운동하고 온 사람처럼? 근데 말은 잘해서 다행이다. 나 취하는 거 기억나요? 근데 어떻게 이러시는까지 입어서 왔나? 여기 어떻게 안 지켜야 안 난단 거야? 응. 그래서 왔어. 저도 몰라요. 저도 못 봤어요. 아침 자자마자 바로 기절했어. 눈더분이 여기에요? 예. 다시 신어볼게요. 예? 300? 어? 왼쪽이 355고 오른쪽이 400. 아 진짜? 우와. 밑선 절개로? 우와. 진짜 풀티 되는 거 아니에요? 만족해요? 근데 꽤 차이 나게 나왔다. 왼쪽 가슴보다 훨씬 커가지고. 아 그래요? 이거는 저희 붓기 빼는데 도움되는 건강 보조 식품? 진짜 빼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. 그럼 풀티 정도 나왔으면 하나요? 풀티 되지 않을까? 400인데? 너무 예쁠 것 같다. 모델처럼. 먹고 자고만 해가지고. 진짜 사이야. 바이바이. 우와. 안녕하세요. 한달 차이 연우입니다. 촉감은 좀 많이 말랑말랑, 말랑말랑해졌어요. 일상생활 하는 데는 이제 아예 큰 지장이 아예 없고요. 밑선도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제가 거울로 이렇게 맨날 연골 바르면서 맨날 보는데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. 우리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